그래, 찬아, 나다, 승식이야. 그래, 부끄럽네.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부끄러운데, 5년 동안 참 많이 성장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에 또 이제 너랑 함께 이렇게 예능도 하고 스케줄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아, 얘가 정말 많이 좀 성장을 했구나. 뭔가 옛날에는 사실 재밌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요즘은 그 캐릭터가 좀 이렇게 굳혀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또 너가 잘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좀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다. 그래, 너무 고맙고, 아야, 부끄럽다야.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함께 빅톤으로서 열심히 함께하자. 고맙다. 고맙고, 우정한다. 고맙다. 그래, 세준아. 이렇게 빅톤의 셋째로서 벌써 이렇게 5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세준이 요즘에 정말 열심히 연기 레슨 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열정이 가득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세준이 할수 있다고 형은 생각한다. 5주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멋있어졌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찬란한 세준이의 미래를 형은 응원한다. 항상 화이팅하고 몸 챙기자. 건강하고 화이팅! Hansae야, 우리 Hansae, 우리 셋셋셋. 밤마다 이렇게 무슨 창작의 고통이 있는지 매일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가끔씩은 아티스트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20대를 함께한 동생이자 그리고 또 가족 같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책임감보다는 조금 자기 스스로 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사랑해. 아, 제가 사랑한다 말을 잘안 하, 팬분들밖에 안 하는데, 제 멤버들한테 잘안 하는데. 그래, 한세야. 사랑한다. 병찬아, 나야, 너의 깐부, 한세야.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영상으로 남기긴 또 처음이네. 오늘 또 5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VCR도 찍고 팬미팅도 하게 됐는데, 참 우리 진짜 학생 때 만나가지고 지금 성인 될 때까지 제일 가까이 지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거의 유일하다 볼수 있는데, 너나 나나 참 많이 고생했다 우리. 근데 점점 뭔가 빅톤도 그렇고 우리 다 성장해 가면서, 나도 성장했고 너도 성장했고, 우리 앞으로도 더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병찬이는 또 다재다능하니까 끼도 많고 연기도 잘하고 길을 개척해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일단 2022년이 되면은 더 올해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든든한 친구였으면 좋겠어. 평생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고, 2022년도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 병찬아. 우정한다, 병찬아. 안녕, 수빈아. 병찬이 형이야. 참, 우리가 이렇게 5년이란 시간을 함께하고 지내면서 왔는데, 참, 그말 없이 형들 말잘 따라주고 항상 형들 위해서 노력해준 거 너무 고맙다. 뭔가 막내라고 해서 항상 철없고 그저 형들 따르는 애일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한 번씩은 형들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생각하고 힘써주는 거 너무나 기특하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크다. 형들이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서 그
부족하면 우리 수빈이가 또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게 팀으로서 더 완벽해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면서도 뿌듯하다. 우리가 참 2016년에 만나서 이렇게 2021년 이제 곧 2022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시간들도 아프지 않고 함께 웃으면서 친구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형이 많이 좀 표현을 못했지만 많이 고맙고 미안하긴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다. 언제나 형 옆에서 막둥이처럼 웃으면서 귀엽게 애기도 하고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옆에 있어라. 사랑한다. 아, 우리의 리더 승식이 형. 사실 요 최근에 돼서 진짜 승식이 형한테 고마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었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승식이 형이 좀 모난 구석이 없고 암시가 굉장히 여리니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해내주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에서 가장 의젓하고 리더답다고 응원을 해주고 싶어.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실 요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고민도 엄청 많을 텐데 우리 다 같이 고민도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빅톤 활동하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자. 역시 멋진 리더 형이야. 파이팅! 사랑하나요? 사랑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